족관절 골절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면 이걸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바깥쪽 복순뼈, 이게 안쪽 복순뼈인데요. 이게 안쪽 복순뼈, 이게 뇌과입니다. 여기는 외과.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후과입니다. 후과. 예. 그래서 외과 골절 및 전하방 경비인대 파열은 이게 외과 골절입니다. 이게 외과 골절. 이것도 외과 골절입니다. 외과 골절. 그리고 전하방 경비인대는 어딨냐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요렇게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여기에 인대가 쪼그맣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분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의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족관절 외과골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골절이고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골절입니다. 외과골절은 이제 이 관절 내가 아니고 요 위에서 부러져도 이제 관절 내 골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골절의 관절적 정보 및 내고정술은 어떻게 하냐면 피부절개를 비골 장축기에 따라서 길게 곡선으로 피부 절개를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모델을 보면 안쪽 복순뼈, 바깥쪽 복순뼈인데요. 여기다 빨간 선이 하나가 있고 빨간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과골절을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절개선이 조금 더 뒤로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수술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 피부 절개 주위로 죄송합니다. 피부 절개 주위로 천비골신경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피부 절개 이렇게 있던 있는데 요 되게 요 방향으로 천비골신경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발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게 주행하는데 이 신경을 주의해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개한 부위에 흉터는 남고 절개 주위에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모든 피부 창상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어긋났던 외과를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을 하는데 정복 후에 나사못, 금속핀, 금속판 등을 사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외과골절에서는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금속판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나사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게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외과골절의 경우에는 금속핀 2개, 3개, 많게는 4개 아주 금속핀, 철사 같은 금속핀을 만으로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과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유압이 이루어지고 이는 이제 나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금속 제거는 빠르면 4개월, 보통 5, 6개월 있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골절 시에 주로 전하반 경비인데 파열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 파열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봉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도 완전 파열이 있거나 그러면 봉합하기도 합니다. 전하반 경비인데 봉합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비가 나사모 또는 금속핀 내구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대를 여기서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이뼈와 비골과 경골 사이가 계속 끈적끈적하고 좀 불안정하다. 그럼 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추가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과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구정술에 대한 방법입니다.